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저희 3프로TV를 찾아주신 네.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아주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뭐 물어보는 톤이 힘들 거라는 선택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죠. 저희들은 제가 보니까 8월 19일 날 나왔었더라고요. 네. 19일 날 나와서 보여드렸던 게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심스럽다. 네. 그리고 아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수정되면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이 뒤따를 것이고 구간 동안에 주시장이 치고 나긴 힘들다.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은행 그쵸. 경제 전망 낮아졌고 기업들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도 낮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제까지 사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컨퍼런스 콜 때문에 뭐냐면 이제 그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예. 전화상으로 이제 컨콜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갖고 온 것도 컨콜 할 때 짧게 하는 그 내용 갖고 온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월요일도 동일하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미국과 우리 시장의 주가 그 이익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날의 요지는 미국이 오른다고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마라가 제 월요일 내용이었고 예. 근데 오늘 아침은 딱 하나가 약간 제가 헷갈리는 게 예. 사실 그렇게 봤던 가장 큰 건 중에 하나는 미국에 사실 테슬라와 이런 게 오르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 미국 가서 투자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뭐 카카오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네. 백신도 빨리 나온다고 하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기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는 단기 실적의 부진보다는 어쩌면 내년 거를 미리 땡기면서 주가 올라가도 할 말 없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아침이. 네.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좀 올드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럴 때 애널리스트들은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익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배팅을 해가야 되지 이익의 방향에 아직은 3분기가 자신 없다는 그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도 지금 만약 주식을 해도 사야겠다 하신다면 제가 그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뭐 막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좀 내년을 바라보고 살 만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저번에 말했던 바벨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 우리가 하방에 대한 어떤 위험도 통제하면서 네. 상방을 바라봐야겠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말씀드릴게요. 예, 장표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예,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이거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서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보니까 아마 소장님이 했던 말도 생각나고 아, 미국 증시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했고 정영진 대표님도 저한테 정프로님도 저한테 아니 뭐 주가 빠지면 사야 된다면 그냥 현금 비중 늘리지 않고 그냥 사면 되지 않냐 하셨는데 전 그래도 현금을 좀 늘려놓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지수는 버텼을지 모르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장이었어요. 아, 등락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 이게 연세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오늘 상당히 오늘은 좋은 시그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예. 그래도 이 그림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저번에 2458을 쉽게 넘어가는 그림은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일이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 선거도 있지만 우리 실적이 3분기가 확인될 때쯤이면 아마도 또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던 그림이죠. 우리 그 저번 한국은행 그 전망수치 수정이 있는데 예. 제가 이걸 자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지난 3, 4월에 내가 센터님 좋아했던 이유가 사과나무 쓸 때 매크로 보지 마. 그때 주가가 쌌거든요. 네.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그럴 때 매크로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변동성을 순간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왜 변동성이 생기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보면 비관 시나리오가 마지막 2점인데 이 조건이 뭐냐면 네. 코로나 재확산이 가을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추론해보라는 거죠. 만약 올 10월이 돼도 9, 10월이 돼도 우리가 카페 가서도 앉질 못하고 식당도 잘못 가고 저녁 약속도 잡기 힘들다면 지금처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됐던 간에 아,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을 거고요. 또 하나 걱정이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또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비관 시나리오 마이너스 3% 정도까지도 네.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게 좀 불안하다는 거고
근데 하나 오늘 아침에 약간 이렇게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침에 저는. 왜냐하면 백신을 연내로 쓸 수 있다 막까지 나오니까. 뉴스에 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에 대한 제 시나리오 우리가 계속해서 리스크 시나리오와 메인 시나리오를 비교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시나리오 측면에서 큰 축이 하나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백신만 갖고는 좀 그렇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약간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네. 왜냐하면 일단 올라가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증시도 뭐 가는 종목들은 아주 강하게 가니까. 네. 근데 정작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익을 보면 또 2분기만 놓고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영업이 최종치 나온 걸 보면 컨섬보다 10% 정도 10.4%가 잘 나왔거든요. 네. 30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잘 나오면 다음 분기도 보통 기대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면 3분기에 좀 아니 이게 아주 원래 제가 뜨거운 여름 말할 때는 당연히 그게 나올 줄 알았고 근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편 위에를 보시면 좀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최근에 포워드 EPS 12개월 뒤에 선행 EPS를 보고 시장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선행 이익이 돌아서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돌아서는 거에 비가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아래를 보시면 내년 게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중 평균을 쓰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올 하반기에 그런 조정이 이루고 나면 우리가 생각보다 내년 이익 조정이 만약 덜 되어 있다면 우리 시장이. 네. 왜 이거는 제가 가끔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력한 이유는 내년도 이익 조정을 많이 해놨거든요. 하향 조정을. 예. 거기는 애널리스트들이 또 하향 조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내년값이랑 예. 같이. 우리는 3분기도 안 내려왔고 내년 값도 별로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좀 가중평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값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음 그림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컨콜 할 때마다 많이 강조드렸던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기 전에 방금 그림이 아마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거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올 그러니까 내년 거를 더 높여 놨다. 그래서 그거를 주가에 반영했다는 그러니까 말인가요? 항상 이제 일반 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냥 2020년에 이익이 어떨 거냐는 기대값도 있을 거고요. 네. 12개월 포워드 EPS를 갖고 쓰는 거는 네. 내년 거 12개월 뒤 거까지를 합쳐서 쓰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년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은. 근데 시장을 좋게 말할 때는 보통 미래값을 선반영하니까 네. 포워드 EPS를 쓰는데 12개월을 사실은 그게 되려면 그것도 어느 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네, 거예요. 네. 5페이지를 가시면 이게 왼편이 한국이고요. 오른편이 미국이에요. 물론 미국이 좀 너무 비싸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 단으로 보면 다 떠나서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한가 생각해 보면 2020년에 한국 EPS는 한 24.4% 하향 조정됐고요. 2021년은 현재 12% 하향 조정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마이너스 24.4%, 21년 16% 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4% 정도가 별거 아니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2021년 기대값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걸 월요일 날 드리고서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받은 게 그때마다 미국이 올라서 끝난 거예요.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아, 오늘 미국 쎘는데 오늘 치고 나가지 않고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했어요. 그냥 오늘 올라오면 좀 줄이세요. 해주세요. 이걸 했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미국의 반도체 쪽이 움직였고 네. 백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될 뿐이지 네. 사실 기본 생각 이 그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실적 기대치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좀 더 어렵다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포워드 EPS가 반등했다고 했잖아요. 12개월 포워드 EPS. 그런데 네. 한국은 2021년에 EPS의 기대값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 비중이 늘어나니까 20년과 21년의 가중 평균인데 네. 그러니까 포드 EPS가 올라온 거고 미국은 둘 다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둘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선 그러니까 네. 12개월 포워드 EPS의 상승 기울기를 보시면 네. 미국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죠. 기울기도 중요한데 네. 일단 계속 하향 조정을 급하게 해버리고 스쿼트 애널리스트들이 네. 엄청나게 전망치를 내려놨다가 네. 같이 올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 좀 놔두고 있다가 막상 또 코로나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민은 이거예요.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뜨거운 여름 얘기할 때처럼 사과나무 얘기할 때처럼 신나게 얘기하고 싶지만 네, 사라고 하고 야, 싶지만 이게 제가 스타일 아시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강한 편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9월, 10월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 시장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 아마 최근에 투자자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투자자들이 은행주 투자자와 아마 하이닉스 같은 거 투자하셨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죠 지금. 그게 왜 거기서 이익이 깨졌었거든요. 한국 시장 왜 올라가냐, 외국인이 여기를 왜 팔았냐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스팟 가격이 최근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다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재고가 너무 생각보다 높구나. 가격이 과연 고정 가격이 어떨까. 내년에 좋아진다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아마도 저희들도 사실 전자를 콜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줄였으면 했던 예언을 했던 거고 전자나 헬스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IT 하드웨어가 다 고생하다 어제 좀 이제 어떤 반전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은행을 기대했었을 거예요. 싸니까. 네. 네. 저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이번에도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조치가 연장됐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들의 실적이라는 건 PBR이 우리나라 PBR이 싼 이유는 은행주가 싸서예요. 근데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은행주 한번 들 때 들지 않았겠어? 아마 은행 담당자들 불러서 들어보시면 10명이면 8명, 9명은 은행주 이제 살 때 됐다. 차라리 그래요. 실제로.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약간 여기서 저번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기스가 난 거죠. 뭐냐면 네. 그래? 그러면 뭐 대출금이 2조에서 2.5조 뭐 얼마 되겠냐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기가 유예되고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되면 또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요 분기에. 그러면 실적 돌아서는 게 또 뒤로 미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내수를 가장 큰 섹터인 은행과 수출의 가장 대표 섹터인 IT 하드웨어 두 가지가 치고 못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문을 했던 거고 네. 오늘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완화됐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퀘스천이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 드릴 수 말씀은 이제 다음부터 그림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안 빠질까 하면 이제 딱 이거죠.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지수가 한두 달 정도 좀 쉬어갈 것이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더 밀리지 않고 펀드멘탈은 위에 막혀 있는데 그래도 버텨줬을까? 첫 번째는 그거죠. 결국은 외부 환경이 개선됐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과거에 내수가 안 좋더라도 외부 환경이 좋아졌을 때, 즉 달러가 강하지 않을 때 올라갔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험의 출발점은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일본의 경험, 내수가 굉장히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일본이 결국은 외부 환경, 기대 인플레라든가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 올라갔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그리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외국인이 사야죠. 근데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럼 아직까지 한국의 뭔가 펀드멘탈 방향, 그게 더 직설적으로는 IT 하드웨어와 은행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죠. 외국인이 보통 그걸 많이 사거든요. 들어오면 한국을.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굉장히 상식적 있고 간단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거 기대 인플레가 이제 제스널 미팅 오케이 나도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럼 외국인이 살까? 근데 그때 펀드멘탈 보겠죠 그들도. 근데 사실 그 측면에서 오늘 만약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은행 쪽으로 들어온다면 지수는 아마 2450을 넘어갈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같이 흥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뭐 별일 사다 비싼 다음 문제입니다. 이 구성하는 어떤 우리가 총체를 구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지금 그 장벽은 실적 기대값이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류나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실적에 대한 그
포션이 워낙 큰 데다가 또 외국인의 어떤 투자 태도를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태도를 봐야 되는 건 뭐 네. 당연히 맞는데 전화고는 좀 다른 게 뭐 네. 시총 2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후보군들을 보면은 저게 뭐 굳이 그 우리나라 경기하고 관련 있나?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코로나하고 코로나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뭐 LG화학 이거는 뭐 산업 자체가 뭐 우상향하는 산업인 게 분명해 보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경기에 한국은행의 우리 한국에 대한 경기에 전망을 낮추고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거가 주식 시장의 인덱스 및 개별 종목에 투영되는 그 관계 코릴레이션이 많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럼 저희 소장님이랑 공조를 했던 코로나 투자 정도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네, 네. 그 장기적으로 그쪽 가야 돼. 그 얘기를 했었고 네. 부영재 경제를 얘기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그게 좋으니까. 네. 얼마에 샀냐가 항상 좋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예. 거죠. 지금부터 과연 여기서 테슬라 더 지르고 미국에서 예. 뭐 막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이 한 6개월간 더블이 났다면 다시 더블을 하려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 떠나서 저희가 제가 여기를 갔다가 뭐 몇 개월에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주 오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시장을 막아둘 필요는 없는 게 다음에 이제 여러 다음 가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예. 우리나라의 자산을 보면 요즘 정말 개인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외국인이 팔아도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저도 뭘까 하면 일단 예금 금리가 0.88이니까 1%보다 낮죠. 네. 근데 이제 오른편에 아래를 보시면 우리나라 자산의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25%고 실물자산이 75%인데 예. 이것도 딱 뜯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자산은 1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이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동학개미를 굉장히 막강하다 보는 게 자금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가늠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수치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보통 GDP를 놓고서 아마 부동산 시총은 얼마 정도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총은 얼마 정도 될까 하면 주식 시총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주식 시총으로 보면 우리가 2019년에 부동산이 한 5,057조인데 네. 주식이 1,717조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주식 부동산 대비해서는 한 34%밖에 안 됐던 거죠. 2019년에. GDP 대비해서는 한 89.5%였는데 네. 이번에 한 2,450이 올해 프로젝션한 걸로 보면 거의 100% 정도 수준이에요. GDP 대비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렇게 만만한 지수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작은 산안상의 이동이 있었을 때 보면 부동산의 한 40% 정도까지도 왔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보면은 그 구간이 한 우리를 하면 2,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대비해서 자금이 왔을 때도 과거에도 흐름이 있었고 네. 이 정도 열 수 있는 여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다음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통상적으로 야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 보고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음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는.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발 유동 시총이네요. 그렇죠. 예탁금을 유동 시총으로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보통 증시가 크게 움직였을 때 초반기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 그때 자금 형태는 달랐어요. 어떨 때는 펀드 열풍으로도 왔었고 예.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면서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흐름 자체가 뭐 훼손돼서 뭐 당장 뭐 주가가 무너지고 보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여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10월 경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간다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주도주 고민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번 주에 새로 저희가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이 했던 그림인데 주도주들 나왔던 걸 보니까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뭐 다들 알고 있는 경험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에도 보면 기계 조선 에너지 보면 지금 주도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 더 올랐었어요. 그러네. 700%씩 올랐으니까. 이 무거운 주식들이. 그렇죠. 그때는
전 세계가 소위 인프라 투자 열풍이 불 때였죠. 네. 중국 특수가 있었던 때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좀 특이했던 사례가 2009년 이때도 화정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네. 좋았던 기억이 있고 다만 좀 특이했던 게 화장품 열풍은 사드 이슈와 함께 꺼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음영 처리한 데가 과거에 어떤 약간 구조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점인데 예.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화학, 자동차가 나름 저희들은 주도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본다면 이쪽에서의 영역은 아직 2004년 2004-2006년도에 뭐 차화정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뭐 오른 것도 아니네요. 네, 버블의 정점은 보통 경기가 좋아져서 나오는데 사실 네. 이번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코로나 이슈라는 건 모든 걸 과거 형태 많이 다르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준의 정책마저도 이렇게 디플레이션 파이터 정책이 나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보면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출현해야 꺾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제가 바벨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양극단을 가져가자는 건데 그쪽에 있는 것들이 뭐 시스템 리스크로 터져가지고 버블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진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예. 결국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좀 조정 국면에서 저희들은 현금을 확보해두고 결국 3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에 뭔가 그런 바벨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싼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시 늘려놓는다면 또 시장과 추세와 같이 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저 자신도 아까 정영진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봤을 때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강한 거고 시장은 항상 어떤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편협되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계속 그럴 때는 제가 이거 저거 저보다 더 앞서갔던 그루들의 글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다음은 이익이 결국 주식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익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이익이 뭐가 중요하냐 얘기하시지만 좀 바이오는 좀 특이한 사례가 있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움직임을 결정하는 건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네. 아직도 남은 9월과 10월 주가가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가 주식을 쫓아가면서 살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왕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 차트 중에 끝에서 네 번째 차트 우리 EPD 좀 보여주실래요? 고객의 덤금의 급격한 증가는 추세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그렇게 된 그거예요. 요걸 보시면 2003년도 1월 달 그 부분에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주식시장 유동 시총 분의 고객 예탁금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급격히 올라가는군요. 2003년 그쵸? 초에 그죠? 사실 이때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크게 레벨 업되는 구간이 2007년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초입. 네,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오히려 시장 추세의 시발점이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2003년 1월 무렵에 그 이른바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유동 시총으로 나눈 거니까 그게 그렇죠?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그 옅은 파란색인 코스피는 사실 그때가 바닥으로 해서 한 4년 가까이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2003년에서요. 예. 2004년 1년 정도 오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번 중간중간 플럭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예. 제가 저번 와서 그러니까 최대 고객 예탁금 및 개인 투자자의 힘에 대해서 예. 뭐 일시적형 이게 과연 과거에 없던 현상이냐에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과거 이때도 잘 보시면 결국 그 당시에 뭐 미포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선주라든가 이런 좀 뭐 그 기업들이 굉장히 시총이 적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결국 5년, 6년, 7년에 걸쳐서 엄청난 시세를 냈듯이 10배 이상 신하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전에 김동완 소장님이랑 뭐 어떤 책에서 저도 썼던 부분이고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3년 뒤에 시장이 엄청 좋아질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말의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저는 그래도 3개월 단위, 12개월 단위 꾸겨서 좀 잘라서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미가 없다 보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일단 3개월을 놓고 왔을 때 저번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하자. 이번에도 아마
한 달 정도 제가 2, 3주,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좀 기회를 준 기업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리서치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 비중 여전히 유지하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는다는 게 저는 여전히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기간을 삼으셔야지 예. 일방적인 바이어스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다 보면 시장의 예. 일시적인 같은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제 생각에는 한 2주 전에도 그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기간에서는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그래.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싸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도 오늘 흐름은 그런 싸져 있던 기업들의 반격이 좀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 반도체라든지 은행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금을 좀 갖고 가면서 바벨 전략 써라.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네. 요즘 어디 가도 또 하나 놀란 게 주식은 조심하라거나 좀 리스크 선호 좀 관리하려 하면 굉장히들 반응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느끼는 게 적어도 우리 댓글을 제가 쭉 보면은 전에는 아주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조심하라 그러는 분이 나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 뭐 그런데 최근에는 조심하라 너무 강세만 하면은 아, 김프로 왜 강세만 하냐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항상 강세 얘기 많이 하던 편이었는데 요즘 그랬더니 네. 좀 낯설었습니다. 저는 낯설어서 그런 거지. 좀 저번에 질문을 어디서 좀 봤는데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윤 센터장님의 어떤 이 전체적인 아우라가 약세를 얘기하지 않을 듯한 그런 아우라에서 나오니까. 아니, 이제 저는 기업이익의 기대치 방향을 되게 중시해 왔고요. 네. 이 방식이 올드할 수도 있어요. 투자자한테 제가 캠피쉬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방법론을 고집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저는 그걸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외에 약간 유동성 부분을 계속 체크하다가 저도 놀랬던 거예요. 약간 그 네. 개인의 유동성 부분이 저렇게 막강하구나. 그래. 근데 아무리 제 생각은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실적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저쪽에서 염차, 염차 하면서 염차, 염차장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요. 우리 또 윤 센터장이 참 아끼는 후배죠. 그러니까. 직장.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바톤 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함께 해주신 윤주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